만에 묻게 된 경우에 제가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어? 그죠? 일주일, 2주일. 핸드폰 잊어버리면 금방 써야 되는데 시간도 많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이동할 때 말하는 핸드폰, 지갑, 여권 이런 거 좀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그거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40명입니다. 40명. 일본의 거리에 택시가 없다. 뭔데 사람도 없네. 큰맘 먹고 한번 택시 타볼래 했더만 택시가 보여지. 근데 일본은 아무 때나 손 들면 택시 시켜주나? 택시 정류소가 따로 있나? 다꾸시 노리바. 택시 왔는데 뺏겼다. 어? 타자. 일단 잘 잡았다. 타라. 예, 수고하십니다. 텐진. 사진을 볼 때 뭐 이랬어? 기사님께 사진 찍어도 되냐고 물어봤더니 찍어도 된답니다. 조금 왔는데 택시 요금이 벌써 780이 되었어요. 환장하겠네. 우와, 말하는 사이 980에 있다. 930에서. 택시비가 겁나게 올라가고 있어요. 우와. 감사합니다. 2만원. 우와. 한국 택시는 얼마나 오는지 한국 택시를 한번 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운 자연농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운 자연농원요? 예, 예. 우리나라는 택시가 지역마다 요금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아, 지역마다 차이가 있습니까? 예, 예. 우리 지금 여기는 기본적으로 3,300원이잖아요. 예, 예. 거리는 약간 차이가 날 수가 있는데, 여기는 130원씩 뛰어요. 일본하고 조건은 약간 다르겠지만 4km 달렸더니 5,700원 나오네요. 그럼 이제 2시간 택시를 한번 타보겠습니다. 택시 타고 2시간 왔다 갔다 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기사 아저씨한테 물어보니까 2시간 택시 타면 11만원 나온대요. 항상 수고하시는 우리 택시기사님들 오늘도 안전운전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사랑해. 빠이.